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성매매 집결지가 오는 8월까지 모두 자진 철거됩니다. 집창촌 철거 때마다 반복되던 유혈 충돌은 면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남은 과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첫 소식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일명 난초촌. 1951년 미군 기지와 함께 생겨난 뒤 6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졌고 지금은 13곳의 업체에 32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난초촌을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년여 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주와 여성들로 구성된 한터 춘천지부가 8월까지 자진해서 난초촌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현재 결정에 상관없이 금년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8월 말일까지 이주 완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춘천시가 직업교육을 받고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설득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강제 철거하는 방법으로 집창촌이 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 대화와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아마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저희들이 행정은 행정대로 또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오던 일들을. 하지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일부 영세업주와 여성들은 여전히 자진 철거를 거부해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대책을 안 세워주는 시장은요. 그때는 나랑 끝나야 돼요. 끝내. 정말 충돌 없이 집창촌 철거가 이룰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